친구들, 유라예요. 친구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인 옥토나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바로 해양건설 플레이시트로 작은 바다 생물들을 위한 집을 지어줄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다 탐험대 옥토나 출동! 그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볼까? 먼저 바나클 대장님! 친구들! 오랜만에 인사하려니까 떨리는군! 난 옥토나 대원들을 이끌고 있는 북극곰 바나클이야! 용감한 지휘로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 내 이름은 커지다냐옹! 베일에 쌓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대원이다냐옹! 물부를 가리지 않는 저돌적이고 모험심이 많은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다냐옹! 나는 서양 핵물학자 셀링턴이라고 해. 해달이지. 바닷속에서 처음 보는 바다 생물을 발견하면 나에게 데리고 와. 내가 누군지 가르쳐줄게.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바다 대원 옥토나들과 함께 작은 생물들에게 바닷속 집을 지어줄 건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너 걷는 것 봐. 나 앞으로 걷는 거 연습했다. 잘 봐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꽃게야, 너 여전히 옆으로 걷고 있거든? 아닌데?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래도 이게 앞으로 걷는 게 아니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래도 이번 생엔 힘들 것 같은데? 시무룩. 랄랄랄랄라. 오늘도 바닷속은 정말 평화로운데? 슈. 거북이도 헤엄쳐 다니고. 이게 뭐지? 우와, 얘들아, 땅이 흔들리고 있어. 어떡하지? 얘들아, 무슨 일이야? 땅이 막 흔들리더니 갑자기 막 무너져 내렸어. 바닷속에서 지진이 난 것 같은데? 얘들아, 큰일 났어. 저기 상어가 나타났어. 따단 따단 따단. 못 보던 곳이 있네. 여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물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데. 먹을 것들도 엄청 많다. 바밤 바밤 바밤. 우와, 무서워. 너무 오싹해. 상어가 무시무시해. 지금은 그냥 갔지만 다시 언제 올지 몰라. 이를 어쩌면 좋지? 유라, 우린 이제 어쩌면 좋지?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옥토나 대원들을 데리고 올게. 옥토나 대원들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얘들아, 큰일 났어. 유라, 무슨 일이야? 바닷속 마을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다가 상어가 나타났지 뭐야? 벽이 없어서 이대로 뒀다간 더 위험해질 것 같아. 너희들이 나서서 좀 도와줘야겠어. 뭐라고? 지진도 나고 상어도 나타난다고? 이런, 정말 큰일인데? 그건 문제없다냐옹! 우리가 가서 복구해주면 된다냐옹! 하지만 바닷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대장, 이를 어쩌면 좋죠? 걱정하지 마라, 셀링턴. 슬기라면 분명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다들 모여 있었네요. 대장님, 들으셨어요? 트위,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대비해서 엄청난 걸 개발해놨다고요. 정말이야, 트위? 자자! 저의 새로운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이건 뭐야, 트위? 이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무너져버린 건물들의 조각들이 슝! 하나하나 모아서 착!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오, 이거 유용하겠는걸? 그 다음은 이 펌프 톱니! 짜잔! 물속에서도 가벼운 펌프질을 이용해서 해초들을 잘라내고 무너진 건물들을 해체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쭈쭈쭈쭈쭈 불도저와 함께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공사 장비예요. 슝! 어때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대원들? 역시 트윅에게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 고마워, 트윅! 그럼 시간이 없으니 옥토나 대원들 사고 현장으로 당장 출발하도록! 얘들아, 드디어 옥토나 대원들이 왔어. 이쪽이야, 이쪽! 슝! 슝! 트윅!
수익 바로 여기야. 아기 생물들이 위험해. 일단 넘어진 건물들을 일으켜 세워줘. 걱정하지 마, 이라. 금방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영차, 영차, 슝.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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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여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화산에서 막 돌덩이도 날아왔어. 과지 출동! 얘들아, 조금만 비켜줘. 슝. 이런 위험한 돌이 날아왔다니 내가 다 없애주겠다냥. 트위, 저기 있는 것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줘. 차차차차차차, 내가 들어 올려줄게. 뚜껑을 열어줘. 슝. 여기야, 여기. 이제 이걸 버리고 오겠다냥. 여기 그물찌꺼기들이 이렇게 뭉쳐있잖아?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치워줄게. 저쪽으로도 가야겠다. 우와, 정말 고마워, 얘들아. 오, 진짜 순식간에 없애다니 대단하다. 아니야, 친구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걸? 그런데 콰지, 집이 너무 오래돼서 상어가 다시 나타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다냐옹. 그럼 온 김에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어줄까냐옹. 그럼 내가 장비를 정비해줄게. 그럼 나는 먼저 땅에 구르지 못한 것 같으니까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겠다냐옹. 이상한 냄새가 나면 상어가 냄새를 맡고 찾아올지도 몰라. 난 더러운 게 없는지 살펴볼게. 이런 바위 틈에 있기 쉽다고. 그럼 나는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준비를 해볼게. 유라, 도와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게. 바닷속에 멋진 집이 필요하니까 클레이를 밀어서 뾰족뾰족한 걸 무서워한다고. 멀리서 왔을 때 대형 문어처럼 보여야 돼. 자자, 이렇게 해준 다음 지붕을 만들어야 돼. 지붕도 만들어주고 성처럼. 어? 멋있는데? 어,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우와, 이것 봐, 되게 멋지다. 난 태어나서 이렇게 생긴 집은 처음 봐. 나도 이게 집이야?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상어가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을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야. 사실 집이지만 뒤에서 보면 괴물같이 생겼거든. 오, 똑똑한데 트위. 얘들아, 한번 들어가 볼래? 우와, 진짜 좋아. 뭔가 포근하고 안락한데? 빠밤 빠밤 빠밤. 저기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빠밤 빠밤. 어, 근데 이건 뭐야? 우리 4개, 다리가 8개나 있다니. 으악,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봐. 괴물이다. 으악, 도망가자. 히히, 거봐, 상어가 그냥 지나쳐갔지? 이제 너희들끼리만 있어도 걱정 없을 거야. 정말 고마워, 옥토너 대원들. 그리고 유라도 고마워. 친구들, 오늘은 옥토너 대원들 덕분에 작은 바닷속 생물들이 멋진 집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멋진 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Let's make